재정 씨는 네. 몇 살 때 이제 유학을? 저는 고1 때 갔어요 사실. 고1 때요. 고1 때 가서 고2 때 왔는데 이게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 아예 그냥 취급을 받더라고요. 그러니까 완전 아, 해외파가 아니구나. 이민 시도파예요. 아 이민 시도파. 네. 아 시도했다가 후진해 갈 다시 온 그런. 후진보단 정직하게 할게요. 아니, 네. 아니 1년 갔다 왔는데. 저만 네. 네. 그 친구들이 1년 갔다 온 동안 저는... 변해 있던가요? 아니 똑같이. 아, 똑같이. 저 네. 도남동 살았었는데요. 네. 거기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었고 아~ 그 친구들 만나고.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. 네, 저희 담임 선생님도 아직도 연락해서요. 담임 선생님이랑도 같이 보고 그렇군요.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유학 바로 알고 있었어요? 이게 그 아니, 처음에 그게... 제가 아버지가 농장을 했었어가지고 네. 그 VCR이 나갔었단 말이에요. 오디션 프로그램에서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 이미지가 좀 강력한 것 같아요. 아~ 좀 외국에서 좀 우리가 착각했던 거죠. 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냥 아~ 단면만 일도 보고 뭐 네. 통역 이런 거 들어오는데 못 하거든요. 아~ 네. 네, 통역 못 해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네, 그런 일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그 콜든.